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수선한 가운데 수요 안변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휴, 임세훈 소장님 또 하바마 노래를 임세훈 소장님 트셨습니다. 어저께 비가 오는 가운데 라이브 방송을 성공리에 마치고 지금 회의 순방에서 돌아오신 분이 아니죠? 예. 그러세요? 자, 임세훈 소장 보신 거 아니야? 아니요, 저 술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임세훈 소장님 오셨습니다. 자,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미끄럽고 운전하실 때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 앞에 잘 살펴보시고 길 조심하시고 운전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어저께 라이브 방송 하시던데요. 네. 어땠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그냥 헛소리한 거. 아니, 아니, 아니. 재밌어. 지금 이제 39,000 돌파했나요? 네. 예. 아, 예.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변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자, 대표님 10호가 네. 오셨나요? 예. 10호 뭐 간단히 맞춰 왔어요. 아유, 여기 때문에. 아, 내용은 비슷하긴 하니까. 네. 대표님, 자, 먼저 임세훈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아니, 그냥 먼저 얘기하면 뭘 얘기를 하는 오늘 그래, 자꾸. 국회 그 결의대회는 저기 왁자 찍을 때 못 오신 건가요? 정치보세요? 아니 그 마키아벨리 녹음 왔어가지고 박진영 예, 예, 그 마키아벨리는 예, 예. 아무나 안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아니 내용이 안 그래도 엄청 심화된 내용이더라고요 뭐였나요? 거기는 완전히 예를 들면 변희 대표님이 거의 고정이고 이현주 전 의원님 이렇게 가끔 나오고 예, 예. 송영길 전 대표님 그 끝만 나가던데요 송영길 이현주 부를 사람이 아니, 없었나 보지. 아니 잠깐 이야기 좀 해보세요. 언제 나가는데요? 모르겠어요. 언제 네. 이제 녹화인데. 지금 이제 들어오들 계시니까 네, 앞에는 네. 조금 프리토크 하시죠. 녹화 녹화인데 네. 뭐 이것저것 얘기 많이 했어요. 당 이야기도 하고 뭐 지금 뭐 친문과 친명이 너무 지지자들 대립하고 있는데 뭐 그런 각각의 분석도 얘기하고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뭐 나쁜 공직자들이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것저것 좀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예, 재밌었겠는데요? 언제 나가죠? 몰라요. 언제 나가는지.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인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예, 토요일 1시인가? 예, 얘기를 예, 안 해주시고 휙 나가버리시더라고. 아, 변 대표님 10호 무슨 이야기 하고 오셨어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항상 보는데. 최소한 그 편지 예, 좀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 그 편지를 미디어치로 보낸 건 아니면 대외적으로 아니, 공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게 하나, 문창중에 예. 보내는 게 하나, 예. 재판부에 보내는 게 하나. 세 개를 보냈어요? 예, 편지가 세 통을 썼는데 뭐 내용이 똑같나요, 아니면 비슷한 내용인데, 네.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거에서 드디어 한동훈을 언급해서 비판한 게 이제 눈에 띄었죠, 저한테는. 뭐라고 언급했나요? 예,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아니 뭐 별거 아니에요. 장시호의 반환 소송 소송제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는데 지난번에 이겼던 거는 장시호 태블릿PC고 예. 이번에 선고 나온 거는 JTBC 태블릿PC인데 예. 이미 1심은 작년에 이겼어요 반환.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 항고해가지고 2심인데 2심도 뭐 100% 이길 겁니다 상황이. 예. 이긴다는 전제로 이제 최소한은 더 이상 한동훈은 취향 끌지 말고 나한테 줘라 네가 내 거라 그러지 않았냐 그게 내용의 핵심이고. 그 재판부에 보내는 거는 사실 아마 재판부에 제출 안 했을 것 같아 이런 거 아니가 왜냐면 재판부에 들어가면은 검찰은 최서원 거가 아니라 그러고 최서원은 니네가 우리 거라 그러지 않았냐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데 재판부에다가 최서원이
내가 받아가서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거를 밝혀내겠다. 그래가지고 네. 뭐 재판에 별 도움이 안 돼가지고 아마 재판부 보내는 거는 재판부 대충 안 할 것 같아요. 아 편지를 쓴다고 했는데? 아, 썼어요. 써긴 썼는데. 썼는데. 네,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는 최선께 아니라는 우리는 그런 주장을 절대 하지 않죠. 네. 검찰이 우리 거라 그러지 않았냐. 그냥 이 주장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아니, 아니라고 하면 안 줘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네. 최선이 내 거 아니라고 막 해놔가지고 네. 자막 제출 안 했을 거예요. 이동환 변호사. 여기서 네. 말한 이동환은 그 담당 이동환 변호사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창중에게 편지를 보낸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네. 안타까운데 네. 너무 보수가 많이 변절을 하고 그 과정에서 최선은 그 정유라한테 이 휘둘려서 강용석한테 또 뒤통수 맞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최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은 게 윤창중 하나야. 그러니까 오죽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저하고도 끝났, 관계가 끊지 않았어요. 저하고도. 윤창중에게 이제 도와달라는 편지를 하나 썼죠. 근데 윤창중이 뭐 잘 도와줄까요? 근데? 아니 어땠습니까? 그 오영국 대표도 윤창중 요즘에... 채널에 매주 나가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남은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윤창중 씨는 윤석열 정권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네. 송영길 대표의 태블릿 PC 진상 규명 요구를 이렇게 아 원래는 막 송영길 까다가 그리고 조롱하다가 네. 이제 오영국 대표가 그러면 안 된다 설득을 해서 돌려놨죠. 처음에는 막 송영길 뭐 어마어마하게 깠죠. 저는 야비한 표정을 바라보죠. 태블릿 이용하는 놈이다. 막 하다가 오 대표가 아니, 그거라도 도와주는 게 어디냐고 해가지고 그, 이제 아이 정인 대표님이 뭐 태블릿을 최소한 정치적 돌파구로 태블릿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당내에서 민당내에서 논란이 생겼는데 아니 나는 근데 예. 송 대표는 그 세 번 읽었잖아요. 네. 윤창중은 안 읽었어요, 제가. 아 뭐야? 윤창중 아저씨. 그래놓고 읽을 필요도 없대. 어차피 조작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어디가 어떻게든 조작인 줄 알아야지 공격 타겟이 나오지. 책을 안 읽고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윤창중 선생님 TWPC 같이 그래도 나는 그의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그의 그것을 꼭 읽으시고.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내가 예, 편지 중에서 또 열이 확 받은 게 정유라가 와서 자기 죽어버리겠다고 갔다는 거야. 아 뭐 이들의 아 나는 그 애가 윤창중한테요? 윤창중 아니 자기 최소한 엄마한테 와서 자기 죽어버리겠다고 조만간에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예. 아이고 사실 최선이 지금 이 가장 힘든 게 정유라야. 걔가 지금 날뛰면서 이자 꼬였고. 그 정유라 도와주라 그래서 저하고 최대주 회장이 정유라 집에 가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지 다 도와주러 갔는데 애가 막 돈이 없다 그래서 최 대표가 100만 원 꺼내 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새 강용석하고 이제 딜치더니 강용석 방송 나오더니 그 100만 원 거 가져가라고 다시 막 와 이런 그렇죠. 진짜. 그 지금 그 지 엄마가 지금 7년째 감옥에 있는데 딸이 거기 가서 죽어버리겠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아, 아니. 본질은 사실 본인 때문에 약간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본인 잘못도 많이 있지. 그렇죠. 그 네. 말 함부로 해가지고. 그렇고, 예. 학교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나는 지금 최선이 이제 정유라 말 듣고 한동훈 윤석열한테 막 아첨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하고 정기 끊고. 예. 근데 안 된 거야, 들이. 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다시 돌파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정유라가 또 방해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 아. 아무튼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TWPC 온이 이게 최순실 씨께 아닐 수도 있다고 여기서도 또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최순실 거라면 빨리 돌려줘야죠. 최순실 씨한테 왜 안 줍니까? 이건 위법이잖아요. 위법. 남의 물건을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훔쳐가고 있는 거 절도해갖고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안 줘도 돼요? 근데? 아,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것도 저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재판이 끝났으면 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기 전에 형사소송법상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네. 안 주니까 소송을 들어간 거거든요. 야 어떻게 그래? 소송을 지금 이제 2심 선고 나잖아요. 그럼 대법까지 가겠지. 근데 대법 가면 대법은 이제 오래 안 끕니다. 연말 안에 이제 JTBC 테러리스트 들어오는데 아, 그래도 안 줄 것 같아. 아니 그 이겨도 뭐 어떻게 받아내야 돼요? 그냥 아니 만약 이제 대법 판결이 나면 안 주면 이제 무슨 간접 강제 명령에서 하루에 뭐 과태료 뭐 100만씩 막 나오고 그런 방법이. 아니 대법 이제 저희한테 영장을 줘야죠. 네. 그 영장 들고 한동훈 집을 쳐들어가든 뭐 검찰을 쳐들어가든 가서 가져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더 수상해. 자꾸 안 주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최순실 거라고 돌려주면 최순실이가 그것을 이게 봐라 내 게 아니라 오히려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가 대부분 썼다. 이게 밝혀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김한수 씨도 이제 지금쯤은 양심선언 해주시죠. 최소한 협조를 해주시던지. 최선한테만 들어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최선 감옥에 있잖아요. 최선은 그 태블릿 PC 보지도 못해요. 네. 태블릿은 반환되면은 저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이동환 변호사가 이제 저랑 같이 분석을 해야 되니까. 변호사님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 사이버 포렌식 학회랑 같이. 그럼 더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제1 태블릿 PC는 그 우리가 1심 재판에서, 재재판에서 검찰이 얘기한 게 이 이런 이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다섯 개 파티션 나눠져 있어요. 이 내용이. 그 중에 세 개를 없애버렸어, 검찰은 이미. 두 개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돼? 남의 태블릿을 세 개를 날려버리고 파티션을. 그러니까 범죄 증거다. 좋다. 증거 조작한 증거 인멸 아니에요? 이미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에요. 세 개가 날라갔어 이미. 그리고 남의 재산을 훼손한 게 되죠. 일면 국정농단에서 뭐 인정된 게 있고 인정되지 않은 거 있을 수 있는데 태블릿 PC에서 본인들이 국정농단 증거로 뭐 세 개를 썼다. 그럼 그거 빼고는 얼른 돌려줘야 되고 다른 컴퓨터 만지면 안 되죠. 남의 재산인데. 그래서 실제 지금 장시호 태블릿 PC도 그건 이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거기는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애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JTBC 태블릿도 박살 났을 겁니다. 아마. 이러니 못 돌려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래? 아무튼 우리 안진걸 미디어치의 애청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진걸 TV나 인사이트 TV, 임센식당 TV로 보신 분들 중에는 여전히 태블릿 PC 온투 논란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뭐 안 믿긴다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이야기만 잠깐만 들어봐도 뭐 100% 꼭 저희 생각 똑같이 안 가셔도 돼요. 아 진짜 이상한 게 있다 이렇게만 공감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미디어치에 들어가서 기사도 좀 더 읽어보시고 아무튼 최순실 씻 거라고 하면서 안 돌려준다는 거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어떤 진보 평론가들 와서 그건 자기가 생각해도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검찰이 판결난 걸 안 주냐고. 자기는 태블릿 PC 문제에 관심 없는데 그 이야기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고 나한테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봐 맞잖아 문제 있잖아. 안에 다 훼손돼 있고 안 돌려주고 그 말이 안 되죠. 그거 자체만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좋습니다. 이 한동훈 이야기 나왔으니까 야 진짜 이 한동훈 국회에서 정말 보셨습니까? 아 저는 한동훈 나면 끕니다. 예. 밥맛이 떨어져가지고요. 어떻게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안 둬야죠. 그 최강욱 의원님이랑 김은기 의원이랑 박명진 의원이랑 설전하는 거 보셨어요? 밴드핀 좀 보셨어요? 아 근데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예, 예. 국회의원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국회의원들도 제가 보기에 아니 막 이렇게 해서 이러잖아요. 서로 보니까 약간 한동훈이도 저질인데 의원들도 뭐랄까 태도는 저질이 말을 섞으면 인간하고 말을 섞으면 안 돼. 예. 그 실력 행사로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한동훈을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법사위에. 너 들어오지 말라고. 이게 그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탄핵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갔어야지. 지금 말을 섞은 게 잘못됐어. 완전 국민 개무시하는 거죠. 이제 저거 배워가지고요. 이동관 같은 애들도 비슷하게 행동하던데. 똑같아요. 와, 네. 이동관도 깜짝. 네. 이제 다 배웠어. 네. 국방부 장관도 원희룡이부터 해가지고 다. 네. 원희룡 장관부터 다 저 말이에요. 다 한동훈이한테 배워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호구 잡힌 거예요. 아니 깐족된다고 하니까 갑질한다고 맞아치던데. 뭐, 그럼 마이크를 막 집어 던지려고 그러던데요? 아니 그럼 막 싸울 만약에 앞에 있으면 때리겠던데요? 거의 말투가. 차라리 그냥 물리적으로 싸워 그냥. 아니 저런 경우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지금 한동훈이 그 이재명 대표한테 막 갖다 막말을 퍼버리는데. 아니 전두환 박정희 정권 때 어디 그쪽 장관이 김대중 김여사한테 그딴 말 떠든 거 봤습니까 그게? 그렇죠. 최소한 국무위원들은 함부로 안 나서죠. 뒤에서 안기부가 맞아. 나쁜 짓을 했어도. 제가 그래서 국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전두환 노태우 때 내 기억으로는 국무위원들이 그런지 그때는 아무튼 한 뒤에서 괴롭혀도 일단 국회 오면 공손한 척 했다는 거예요. 국회 와가지고는. 야당 의원들한테 구신구신하고. 아 그러니까 법사위원들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변 대표 거기다 증인 해놓고 그냥 둘이 싸우라고 놔둬요. 둘이 싸우라고. 물리적으로 싸우든 뭐 어떻게 하든. 그것도 안 하니까. 예. 둘이 싸우라고 놔두라고. 자 근데 임세수 청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만 명 됐고 네. 속도가 아직은 잘 안 냅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 연장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데 보니까 그 박정훈 대령님을 그 국정조사자 박정훈 대령 탄압 사건을 그건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국회청원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국회청원이요? 네. 그러니까 5만 명이 다 됐어요. 아 일반인이. 근데 우리는 권리당원이니까 권리당원만이니까 저한테도 안 된대. 당원이잖아. 아 나 당원 아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국회청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반드시 예, 국회청원은 국민들이랑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 5만 명. 예, 5만 명. 그러니까 민주당 권리당원 청원 5만 명. 아, 너무 힘들어. 예. 그거는 진짜 힘듭니다. 실제로 네. 지금 최근에 통과된 게 그밖에 없잖아요. 김은경 혁신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청원으로 일단 국회청원 다시 바꿔야겠어요. 한번 예.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청원을 해가지고 사실 민주당원이 아닌 국민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요. 지금 민주당원 돈 내는 당원이 제가 이거는 8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당원만 로그인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허들이 높죠. 80만 명 중에 5만 명 이거 장난이 아니죠. 네,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3천만 명 중에 5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다음에 저도 해봤거든요. 본인 인증하고 뭐 그래서 문자까지 막 입력하고 그다음에 되더라고요. 네, 좀 들어가기 지금 민주당 당원 몇 명이죠, 민 선생님? 최근에 뭐 지금... 200만 명? 아니 그냥 당원까지는 그런데 이게 돈 내는 당원은 120만 명. 권리당원 120만 명.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온 국민이 그냥 국회 청원 하는 게 더 나으니까. 네. 자, 일단 근데 국회 청원의 네. 답변의 주체는 어디예요, 근데? 그 상임위에서 네. 의무적으로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게 더 낫겠다. 예. 국회 청원을. 민주당에서는 의무적으로 심사할 의무는 없어요. 그냥 답변의 의무만 있어요. 진짜 국회 청원할 때. 아니,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 청원이 올라간 것도 화제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베니 대표님을 좀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다. 특히 법사위에서 안동훈하고 한판 붙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에 대한 건강한 자극도 됐을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게 올라왔겠느냐. 그리고 그게 화제가 됐잖아요. 1, 2등을 다퉜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국민청원에서는 진짜 5만 명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때까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윤석열 한동훈하고 검사 7명을 손배청구 소송 들어간 게 다음 달 9월 12일까지 네. 그놈들은 다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요. 검사 7명이. 이게 이제 아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거리 하나 있고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완전히 저 휴대폰 사장을 저 김영철 반부패 이 부장이 지금 소형질 수사 털고 있는 완전히 이중교산 증거들을 다 확보해가지고 김영철하고 상관의 한동훈 윤석열까지 그때는 전체적인 테러리 조작은 이미 고발해놨는데 동수처에 그게 아니고 위증교사 그것만 따로 묶어서 김영철, 윤석열, 한동훈을 고발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저는 송영길 대표랑 같이 고발할 생각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많네요. 국회 청문회 하나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김영철하고 한동훈이죠. 김영철이가 송영길 전 대표님이 같이 고발하거나 변호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김영철, 한동훈 이번 고발 때는 뭐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같이 합세해도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러니까 안진건 소장 한국 최대 집 김영철 예. 그대로 하고 그러시죠. 예. 소영기 대표까지 해서 다섯 명이 고발. 임세현 소장님도 넣어요. 청원의 주체. 아니 많은 말. 청원의 신. 뭐 또 청원의 신이야. 법사위로 인성균 오늘 오기 전에 변희재를 전 또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미상의 사람이라 내가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오다 준 것 같아요. 네. 김건희 건으로 고발당했더라고요. 누구죠? 김건희 그러니까, 건으로. 김건희 고발당하니까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김건희 건인데 내가 누가 네. 고발했냐? 이랬더니 당사자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을 자꾸 빼더라고.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경찰서에서 나온 거죠? 영등포 경찰서. 이건 보도자로 내야겠는데요. 그래서 아마 김건희 비판했다고. 일단은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세요, 고발장. 예. 정보공개 청구. 예. 그거 보고 움직여야 당사자한테는 줍니다. 예. 저도 김상진 씨한테 다섯 건 고발 당했는데 드디어 이제 김건희 씨가 직접 이제 우리 안면세를 다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서울의 소리 보고 한 것 같아요. 서울의 아무래도 소리. 그때 그 김건희 시리즈 나간 거잖아요. 그쪽의 내용인 걸로 지금 쟤는 파악이 그 되는데. 그 김건희 친척. 네, 녹취 그 네. 탐사보도 네. 그 영등포 경찰서인 것도 그런 거 보니까 서울의 소리에다가 네. 서울의 소리의 내용 갖고 한 거 같고 뭐 하여튼 아유 후보벌이하고 최태원이라 SKT가 드디어 저를 고소를 한 걸로 했다면서요. 종로서에다 있는데 이건 저는 이제 SKT 관할직에서 안 받겠다. 그 재벌 애들이 니네 매수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서 옮겨달라 그러는데 안 옮겨주고 있어가지고 요걸로 일단 지금 한판 묶고 있고 SKT나 이런 데 고소하면 항상 이렇게 SKT는 이게 떠들썩하게 하는데
고소를 아무도 모르게 슬쩍했어. 조용히. 아, 조용히. 기사, 기사. 아유, 우리 안면, 사방이다 지금 고소 고발이다. 안면세 3인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임세현 소장님 이행자 전 국민의힘 간호구청 후보한테 고소당해갖고 겨우 무혐의 됐죠. 이재일 변호사님이 공익변론 해주셔서. 그 다음에 김상진 씨한테 두 건인가 고발당했고, 이제 김건희 씨 측 인물로 보이는 또 고발당했고, 저는 국민의힘 이주한 의원한테 2억 소송을 당해서 지금 민사소송 당하고 있고, 김상진 씨한테 5건 고소당했고, 경찰서 강동서에서는 하나 받았는데 곧 마포서에서도 조사를 받으러 와라고 했고, 변 대표님은 이제 SK그룹이 드디어 뭐 할 템 해봐라, 우리 고발해봐라 했더니 했는데 조용히, 그동안 굉장히 시끄럽게 했잖아요. 저는 종로서에다가 뭐 옮기든 안 옮기든 나는 수사 안 받겠다. 기소해라. 기소하면 바로 최태원 내가 증신 청할 테니까 바로 기소하라고 제가 수사 안 받겠다 그랬어요. 아, 기소해라. 좋습니다. 성호 스님이란 분 때문에도 어제 또 경찰서 조사 받았어요. 변 대표님. 아, 그 스님은 진짜 그. 스님은 맞아요? 성호, 성호 스님이라고. 그 아니, 빨갱이는 죽여도 돼 하면서 그 아니 간판 그 김영민도 고소를 당했는데 빨갱이는 죽여도 되란 말을 한 적이 없다 자기는. 허위사실보도에서 저 방패 저 아니 방패에 쏟아 있어요. 방패 저 탕디님 띄워주세요. 성호수님 방패에 빨갱이는 죽여도 되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아니면 빨갱이 맞아 맞아 아 맞아 정확하잖아요. 나는 빨갱이 착살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봐봐 빨갱이는 죽여도 돼. 저런 말 한 적 없다고 김영민을 고소해. 저 무고죄 무고죄 100% 무고죄. 아니 본인이 저 간판을 들고 수 군데를 다니던데. 아, 수십 군데를 저 스님 저 술을 자기가 마신 적이 없다고. 아이 저랑 그 몇천 병 마셨잖아요. 아이, 진짜 술을 마신 적이 없다니 진짜. 아니 저도 김상진 건이 그 소녀상을 네, 네. 이렇게 막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소녀상 그렇죠. 맡고 있는 사람들이랑 대치했다 네, 막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이 김상진 씨가 나는 소녀상을 망가뜨린 적이 없다. 심지어 거기 간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영상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수요집회 네.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맨날 와서 네, 괴롭히고 기사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네. 거기서 막 성희롱한 것부터 막 다 나옵니다. 예, 학생들한테 예, 이상한 막, 말하고 예, 막 예. 무슨 천막도 막 들추고 예, 천막도 들추고 뭐 그리고 실제로 주옥순 씨랑 그 소녀상 있는 데를 막 경찰이 막으니까 막 가려고 해요. 뭐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 뭐 저희가 윤석열 한동훈 타도의 길에 뭐 저희는 여러 말씀드렸지만 김현민 목사님, 배인 대표님, 임성장님 저는 뭐 감옥에 가도 좋고 뭐 민형사 소송 다 당해도 좋고 네, 여러분들이 지켜주실 거잖아요. 그래 뭐 저희 감옥 들어가서 좀 쉬고 싶어. 제가 휴가도 못 갔잖아요. 우리 3인 휴가가 없어요. 저희는 휴가가 집회였는데 저희는 휴가 집회였잖아요. 이번 여름휴가 감옥으로 가고 싶어요. 감옥이 진짜 시원하거든요. 요즘에 찬물 딱 끼얹고 그쵸? 그건 없어요. 에어컨 없어요. 에어컨 감옥에 에어컨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던데 에어컨 없어요. 근데 선풍기 하나 줘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그냥 물을 끼얹을 수 있어요. 시원한 물. 나와 같은 처지가 아니니까 막 보내지 마. 아니 나 물을 이렇게 끼얹을 수가 있겠냐? 아니 혼자 독방에서 혼자 하시면 되고요. 뭐가 독방? 인사람도 가고 싶다면 언제 한번. 아니 간다 그랬잖아요. 감옥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렸는데 오히려 저는 말려요 지금도. 무슨 뭐 감옥이 호텔도 아니고. 아니 근데 변 대표님이 잼버리보다 감옥이 훨씬 낫다고. 명을 남겼잖아요. 세만금 잼버리보다 감옥이 훨씬 편하다고. 저 잼버린 진짜 지옥이었다고 이번에. 그 학생 세만 그래도 감옥에서는 벌레한테 그렇게 수백 군데 물리진 않아요. 감옥은 깨끗해요. 벌레는 없어요 진짜로. 예. 아무튼 예 다시 한동훈이 와서 한동훈 김영철 고발할 때는 이번에 저희가 같이 하는 게 좋겠고. 네, 같이 좀 그 다음에 한동훈에 대한 그 본부장과 비리처럼 한동훈 딸 비리, 한동훈 개인 비리로 고발을 제가 내반하는 거예요. 그것도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그것도 좀 같이 고발하면서 저희가 곁다리로 그걸 좀 다시 한번 규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그 덕수궁의 그 거기 기자회견 빌려서 네. 기자회견하면서 해야죠. 왜냐하면 프레스센터는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줍니다. 네. 그러게요. 네. 프레스센터는 완전 저거 나중에 다 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게 저거 완전 규정 어기는 거예요. 네. 정당 행사만 아니면 다 하도록 돼 있는데 내일은 법무장관 고발 기자회견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업무방해잖아요. 업무방해. 아 이거 완전 그렇죠. 이거는 완전 이유 없이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네. 그래도 한번 슬쩍 한번 실청해볼까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3번 했는데 계속 부결했어요. 계속 이 아니, 처음에 됐다가 막 이틀 앞두고 막 없애버리고 이래가지고 아니야.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건들은 계속 공동으로 보도자 같이 내자고요, 변 대표님. 이런 부당한 일들. 이거 기록을 다 해야 되나요? 네, 기록하고 네.
그 보도자료도 내고 규탄 보도자료 내고. 우리 일단은 기사로는 다 지금 다 올려놨었어요. 네. 프레스센터 나중에 책임을. 맞습니다. 저번에 봤습니다. 제가 깐족거리단 말 한번 찾아봤어요. 한동훈이 하도 개지랄하고 막 한 대 때릴 것처럼 달려들길래 쓸데없는 말을 수다스럽고 얄밉게 계속 짓거리다는 뜻이에요. 계속. 뭐 표준어네요. 아니 이게 표준어고 딱 맞잖아요. 그리고 한동훈만 그러려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말 많고 막 그 진중권 독설하고 네. 비아냥되는 사람들한테는 깐죽이 깐죽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한동훈이 지금 조선 제1검이 아니라 조선 제1혀라는 말도 있었고 조선 제1혀가 아니라 내가 조선 제일 싸가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표현이 좀 과하십니다. 저도 제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면 하면 될 일을 와 막 몸을 이렇게 그 진짜 한 대 때려붙여서 깐죽 듣기 되게 싫은가 보다. 어 진짜 있더라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그 말들이 있나 대머리 보네. 대머리국이라든지 아. 깐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지가 실제 그러고 다니니까 그런 거 있잖아. 딱 정국을 찌를 때 사람이 반발한 거 있잖아요. 거의 그런 식. 아니 진짜 그 체감을 한 대 때리겠더라니까. 지 과 선배일 텐데. 뭐 과 선배가 그 국회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나이도 더 많고 경력도 있는 사람한테 법조 선배한테도 야 그러면서 의원님 갑질하십니까? 하면서 질문 수준이 그게 뭡니까? 질문 수준을 따져요. 제가 또 질문에 아니 질문 수준이 아니라 질문에 답을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답도 안 하면서 이상한 말만 하면서 고속도로 대해서도 여러 번 물어보니까 아니 뭐 그 과정에 의혹이 있다면 나중에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의원님 집 앞에 고속도로 연결되면 수사합니까? 수사해. 그러니까 수사해야지. 변 대표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만약에 의원 집 앞으로 갑자기 들었으면 수사해야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윤석열 한동훈은요 계속 이놈들은 당장 끌어내려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못 끌어내려면 어떻게든 계속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민생경제연구소가 김용민 목사님 평화나무하고 양희선 목사님 민주심 기록연대하고 그 최은순 장고 조작 사건에서 검찰들이 장고 조작에서 동 행사한 거, 그러니까 사문서 이조한 거보다 이조 다음에 행사한 게 더 무서운 죄인데. 이 위소 이거 예. 소송 사기죠. 그게. 예, 소송 그 법원에도 제출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문서 위조만 하면 굉장히 형량이 낮은데, 그렇죠. 그걸 이용을 두 번이나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세 번 했는데 한 건만 기소를 했더라고요. 예. 두 건 기소 안 하고 소송 사기도 기소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은순과 그리고 그 전 과정에 김건희 깊숙이 협됐는데 아예 김건희 눈을 쏴도 기소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찰청 국수본에 다 고발하고 최은순 김건희를 그다음에 그걸 수사했던 의정부 지청장이 박순철인데 윤석열 한동훈 핵심 세력이에요.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떼돈 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 한동훈 측 변호사들이 떼돈을 번다고 서초동 돈을 다 쓸어간답니다. 제대한 제보가 여러 개 들어왔는데 박순철이 당시 의정부 지검장이었는데 끝까지 수사 안 하고 삐대다가 그 진짜 중요한 건 다 빼먹어 뺐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고발해버렸습니다. 아니 그것도 네. 그러고 여주지청에다가 하나 좀 고발을 하나 했으면 좋겠죠. 공공지구축합이 있는 여주지청으로 하라고 여주지청으로 해야 돼. 그것은 거기, 예. 기자견까지 하려고 합니다. 해야 돼. 예. 뭐 거기에 이제 그 봐준 공무원이랑 해가지고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요거 이제 장고 조작건이고요. 제가 공공지구축합이리에서 이번에 여주지청 검사가 경찰은 봐주게 하려고 사문서 위조만 보냈는데 김건희 오빠에 대해서 경찰이 그 검찰이 희한하게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를 딱 추가시켰어요. 지금 그 정말 좀 제대로 된 법치를 아는 검찰들은요 지금의 이런 행태들을 보고 진짜 좀 기함을 토한대요. 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법대로 하려고 하는 검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선 검사들 네. 내에 실망과 반발이 일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네. 그냥 그 몇몇 때문에 그냥 싸잡아서 진짜 국민적 미움이 대상되니까 네. 그것에 되게 분노하는 검찰이 있다고 하니 그런 데만 딱 가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주청에 저희가 공지구 비리를 주도한 건 윤석열, 김건희, 김성교, 최은순이기 때문에 네. 딱 그 검사 앞에 네. 고발장을 보내드려요. 네, 딱 그 검사한테. 예, 다시 그리고 뭐 이원성이 검찰총장인데 완전히 인사권도 윤석열 한동훈이 안 줘가지고 이원성 나인들이 지금 검찰 내에서 굉장히 삐져 있고 열받는다는 첩보도 저희가 주말에 입수했습니다. 서초동 잘하는 사람 하나 만났거든요. 아마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좀 있지 않겠어요? 변 대표님께서도 좀 분석 좀 그런 이야기도 좀 들으신 것 같은데. 아니, 검찰 쪽은 제가 좀 뭐 파악이 잘 안 되고 나는 좀 언론 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이 장관 현직 장관 집 앞에 가서 범죄자 잡아내자고 그런 정도 집회를 했는데 보도를 한 군데도 안 했어요. 야, 진짜 나쁜 놈들이더라 정말. 이거는 이게 그것도 이 좌우 인사가 다 모여서 한 명 한 명 예. 이름이 무명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아예 일제히 보도를 안 하는데 이건 뭔가 지금 이 카르텔인 것 같다. 예. 우리가 먼저 특히 이제 보도를 해야 될 법한 오마이뉴스나 MBC나 한겨레나 이런 좀 우리가 항의 방문을 가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한동훈을 물어봤네요. 도어 스태핑 하잖아 한동훈. 그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날? 그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집 앞에서 뭐 집 앞에서 벌써 범죄자라고 그러던데 요 괜찮으세요? 이걸 물어보던가. 제가 이제 오늘 끝나고 오마이뉴스 기자랑 저녁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좀 전화로 따져 물었죠. 아니 이런 것도 보도 안 하는 기자를 내가 왜 만나냐. 그때 막 만나서 얘기하자. 얘기 되는 걸 보고 되면은 MBC나 한겨레나 누구라도 잡고 이거 현직 장관의 범죄를 우리가 규탄하는 이게 보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명 아니 괴담꾼이라고라도 해요. 그냥 괴담꾼 좋아하니까. 그 한동훈 장관 동네에서 두 번 연속 지금 명연설 하신 분이 유은영 소장님인데 이분은 다른 언론에는 보도가 엄청 나와요. 뭐 여론조사에 대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설명 그다음에 뭐 정치에 대한 비평. 이분이 유명한 여론 전문가니까. 근데 이분이 와서 한동훈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비난을 했는데 아무도 보도 안 한다. 이건 진짜 이상한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제2담 일정이 9월 10일 충주대회가 있고 10월 22일 수원대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전에 한동훈 동네를 또 한 번 더 갈 겁니다. 근데 한동훈 동네 갈 때는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하죠. 변대변이. 아예 진보중도 보수연대 인사들하고 단체들 연명을 해서 보도자를 정식으로 내자고요. 언론사에. 이제 그 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아예 공식적으로 이틀 전에 보도협조 좀 더 보내는 거죠. 우리가 이러이런 사람이 와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한동훈과 전면전을 한다. 귀 언론사에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지금도 문제지만 그랬는데도 안 오면 완전히 윤석열 한동훈한테 나라는 아는 기자 좀 없어요? 아니 많이 있죠. 기자 좀 만나서 네. 술을 사던. 아니 그러니까 오늘 최은순 김건희 고발한 것은 그래도 언론 보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한동훈만 걸리면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동훈만 나오면 옛날 한동훈 그 개인 비리, 딸 비리로 고발한 것도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수사 안 되면 보통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한동훈 딸 비리 왜 수사 안 돼? 뭐 이렇게 이런 기사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더 팩트 기자님이 전화했더라고 한동훈 수사 되군요. 안 되고 있으니까 기사 좀 써달라고 제가 이야기 저도 했죠. 아니 한동훈 그 국정감사장이나 많이 좀 국회 가면 물 마실 때도 물 먹는 한동훈이 기사 나오고 볼펜 떨어진 거 주세요. 볼펜 줍는 한동훈. 진짜 미치. 이렇게 하니까 팔짱 끼는 한동훈 뭐 다 나오던데? 창피하다 창피해. 너무한 거 아니야? 에 정말 예 이번에 아무래도, 제가 오늘 만나는 오마이뉴스 기자가 그 고발당한 기자들 아마 윤석열 정권에 고발당한 기자들 이걸 써가지고 예, 뭐 상도 받고 기자상을 받았는데 예. 아니 고발당한 기자 관련해서 상을 받았는데 나는 고발당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 권력에 의해서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이건 왜 안 쓰냐 고발당한 거 가지고 있어 쓰는 거에 예.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자고 해서 만나기까지 만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조금 의지가 있으니까 저는 만나겠죠. 뭐 그래서 얘기가 잘 되면 오마이뿐 아니라 MBC 한겨레 그냥 이쪽도 좀 뚫고 들어가야지. 언론이 예. 지금 탁 막혀가지고 지금 언론이 오히려 이동관 오기전 이런 거 다 치고 나가야 돼요. 지금 진짜. 언론 기자들 90% 가까이가 이동관 임명 반대한다고 나오고 현원 언론 단체들이 전부 다 반대한다고 성명 내는데 근데 그 이동관을 뒤에서 밀어붙이는 자들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한동훈 같은 자들인데 그 자들의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진짜 밥 먹듯이 하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도 마음 먹었다니까 보도 자료도 정식으로 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기자단에 막 문자도 뿌리고 이걸 이제 하려고요 저희가 아예 그 기자단 그 연락망도 정비도 하고 사회부 기자들 집회 취재하는 기자들 한번 그런 실물 제가 해서 아마 언론 보도가 좀 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참여됐을 때 언론 담당이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옛날의 경험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한동훈 야 깐족이란 말 했더니 그렇게 난리 피우는데 깐족은 표준말이고 깐족도 화나는데 야이 범죄자야 이게 화가 안 나나? 그러니까 아무 대응을 안 하네. 변 대표님이 야이 범죄자야 이러잖아. 야 인마 나를 고소해! 그랬잖아요. 그렇죠? 야이 범죄자야 하면서 야 한두껑아. 한동훈 참고로 아직까지도 고소를 안 했어요 저를. 예. 그렇죠. 맞습니다. 전 작년 12월에 고발한 거 공수처에 그대로 있어요. 아예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아니 심지어 송영길 대표님이 한동훈 씨한테 변희 대표님 고소 안 하냐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고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그 한동훈이가 입만 열면 이재명 송영길 모독 하는 자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괴담이라 그러잖아요. 괴담이라고. 전직 당대표도 괴담에 뭐 가담하냐 뭐 이렇게. 잘 보면은
오늘 한동훈이가 거의 민주당 의원들을 전방으로 까댔는데 소영길 대표가 지금 전국 다니면서 검찰을 엄청 까고 있습니다. 네. 소영길을 안 건드려요, 한동훈이가. 소영길 안 건드립니다. 왜? 소영길 대표는 언제든지 트리플C를 칠 무기를 지고 있으니까 요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치명적인 네.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지금 피하거나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송 대표 사례 보면 송 대표 안 건드려요 지금 한동훈. 뭐 저희들 진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수록 이 저희들이 이런 지적이 신빙성 있는 것 이게 같아요. 이게 지금 사례가 계속 생기는 게요. 얼마 전에 그 김건희 그 트위터 거기에 뭐 실버 버튼 달아주라고 해서 그게 보도가 나온 거예요. 한국은행 고발했죠. 근데 외교부에서 엄청 막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트위터가 원래 안 되는 건데 민간인은 안 되는데 실버 그래서 그게 보도가 한국을 일보에서 먼저 됐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MBC에서 했는데 MBC가 한국일보 보도를 받아 가지고 쓴 거거든요. 한 거거든요. 근데 MBC는 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실버 버튼으로 고발을 하는 건데 실버 버튼 고발했는데 심지어 지금 저희는 그 김건희 땅 가 가지고 이거 지금 사기친 거 아니냐? 여기 땅 휘게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고속도로 게이트도 전혀 아무 얘기도 못해요. 안 해요. 대응을 안 합니다. 오늘 또 제가 어제 오늘 또 우리 임세현 소장님이랑 제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또 지금 오마이티비에서 막 50만이 넘게 봤고 뭐 나머지 TV까지 100만이 넘게 봤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몇 백만 봤거든요. 저 심지어 그 저수지만 양평에 저수지 만들려 그러냐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근데 절대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태블릿 PC 온투하고 고속도로 게이트는 제가 보기엔 딱 걸렸어요. 그다음에 그 해병대 수사단장님 탄압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못 건드려요 지금. 그래서 그냥 군인이니까 집단항명 수계로 치려다가 군인들이 반발할 것 같으니까 얼른 그냥 항명 수계 정도로 항명으로 바꾸고 견체 이렇게. 근데 너무 진짜 너무 난 너무 유치해 진짜 여기들이. 예. 아주 진짜 저질들이죠. 진짜 쟤들도 이런 이야기 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예. 지금 우리 미디어치 임세식당 안진걸TV 임사이트TV에서 수천여 명이 지금 모여갖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변 대표님 이제 오늘 저녁 일정은 오마이뉴스 기자 만나시고 제가 기자를 참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잘 안 만나셨는데 아니 왜냐면 기자 자체들이 뭐 저를 보도 안 해줬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어서 그런데 변 대표님을 그리고 이놈들이 무서워가지고 혼날까봐 예, 잘 만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오늘 아까 수요 난장판 올라가 매부시 올라가 있고 정영진 씨가 빠져가지고 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정영진이 빠졌을 때 조회수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 방송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35만 봤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일정은 9월 10일 충주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1월 4시 그 다음에 10월 20일 수원 대회가 있고 그 중간에 9월 달에 한동훈 동네에서 3차 집회와 진보 중도 보수연대 주요 인사가 아예 정식 기자회견 됐으면 좋겠어요. 집회 전에. 아예 기자들 초청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입장을 발표하겠다. 그 김영철하고 그 유진 교사 그 9월 초쯤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고발할 때 기자회견도 고발 다 같이 기자회견, 한번 하면서요. 예, 기자회견에서. 고발하고 한동훈의 문제점을 낱낱이 그 자리에서 예, 예. 그 개인 비리 왜 수사도 안 되느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기자들 진짜 초대해서 해야 되겠어요. 예. 자, 임세훈 소장님 끝나고 저는 스픽스. 스픽스 네. 오늘 빡친다. 네. 7시 50분. 예, 예. 그리고 마키아벨리 갔다 오셨고 그다음에 내일 우리가 내일은 방송 있고 금요일 날 임세훈 식당 안진걸 TV 공동 방송 있고 아직 패널 확정 안 됐나요? 예, 네, 지금 좀 접촉 몇 명 하고 있어요. 예, 서로 오려고 하시는데.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박시동 평론가님하고 이강수 평론가님이 항상 오고 싶어서. 아 네. 예, 좋습니다. 저 아무튼 저희들이 오늘 7시까지 딱 하고 변대표님도 기자님 약속 있고 임세훈 소장님도 지금 비도 오고 그러니까 빡친 날 늦지 않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세훈 소장님은 내일 아침엔 또 소리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상을 드립니다. 아, 상 드립니다. 없어졌고 네. 그냥 뉴스 형태로. 임세현의 민생경제. 네. 뭐 이름도 까먹었네. 민생뉴스. 민생뉴스. 네. 어제 그 고속게이트 기자회견 갔다 오신 거 잠깐만 브리핑 한번 해주세요, 임세현 소장님. 발언도 하셔갖고 또 많이 올라가 있던데. 아니 뭐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그건 다 많이 나와서 아실 거고 얘네들이 최저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 김건희로가 최정환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럼 최정환이라면 뭐 예타가 있던가 근거가 있던가 뭐 부정 예타를 반박해야 네. 되는데 그냥 여기가 최적이라고 주장만 합니다. 네. 그 주장의 이유는 인터체인지를 여기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강화 쪽에 IC를 하나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근데 길이가 우리가 그 도로의 목적과 완전 다르고 길어지고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단지 그 옆에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다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토부에서 더 많은 걸 검토했고 그 검토한 안이 기존 안보다도 훨씬 좋다는 거를 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IC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변경안 말고 원안에 IC가 없어서 이제 변경 그 김건희 로로 꺾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안에 인터체인지까지 있고 심지어 더 거리도 짧아지고 돈도 짧게 드는 네. 돈도 작아지는 그 변경안이 얘네가 검토했고 분석까지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지. 있는데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려고. 예타안에 비하면 600억 가까이가 줄어들고 더 줄어드는데 그 강상면안에 비하면 3천억이 넘게 줄어들고 네, 네. 거리도 80m가 예타안보다 줄어들고 뭐, 강화 쪽에 IC가 하나 생기고 종점에 민원 있는 것도 살짝 선을 바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55%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종점 마을에 민원 있으면 옆으로 살짝 올리는 거죠. 종점을 이렇게 해갖고 그 안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주민들한테도 속이고 은폐하고 사실 그러니까 은폐한 거죠. 은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거를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애써. 이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이 됐고 심지어 그게 본인들이 만든 용역 보고서의 문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보통 네. 문서에. 공식적인 자료예요. 저희가 만든 게 네. 아니라.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는 은폐 소지가 다분하다. 네. 좋은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 그동안 국토부가 설명한 강상면에 IC가 있어야 되는데 강화 쪽 IC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건희 로드로 바꿨다 했는데 이미 그게 아니란 게 이번에 그 문서를 통해서 났어요.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네. 어제 저희가 윤석열 김건 고속도로 중대 비리 사실 확인 긴급 기자회견 했고 지금 오마이티비 보니까 오마이티비에서만 52만 명이 봤네요. 지금까지 네. 이 우리가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뭔가 비리가 이상한 정황이 나왔을 때 국토부나 관련된 해명이 단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다 맞지가 않아요. 네. 다 거짓말고 이제 이제는 이제 새로운 문건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는데 없다고 은폐를 한 거. 사실상 은폐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저희가 조금 더 지나면 관련된 문건도 또 나올 거라고 예, 생각하고 예, 예, 예. 이 그 변경된 가장 좋은 변경안을 분석한 뭐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에타 보고서나 뭐 여기 용역 그렇죠. 보고서나 추가 자료가 있을 추가 겁니다. 그런 예. 것도 이제 나중에 받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아까 빗속에서 이제 임세훈 소장님께서는 이제 마키아벨리 때문에 못 오셨는데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를 했어요. 네, 네. 고문정위가 민주당, 서울시당, 민당, 경기도당 소속의 기초위원하고 광해군들이 100명 정도 모인 거예요. 이 빗속에서. 그리고 서울시당 김용우 위원장 네. 열심히 하겠대요. 네. 자기가 더 앞으로 이거 서울시민의 일이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소리소리에도 올라가 있고 안녕한TV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국회 결의대가 있던데 네. 예. 저는 그 빡친당이 빡친당 때문에 못 가시잖아요. 네. 예. 저는 뭐 시간되면 들려볼까 고민 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건 이 정도로 하고요. 왜냐하면 베인 대표님 오마이뉴스 기자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베인 대표나 임선재나 저희나 이제 일선 기자들 그 진보 중도 보수연대 이슈나 윤석열 한동훈 때 많이 더 만나야겠어요. 이렇게 집회하고 기자는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나고 뭐 뉴스타파도 제가 지금 접촉하고 있고 사실 뉴욕타임즈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임세훈 소장하고 이 극우 윤석열 정권하고 극우 세력의 결탁에 대해서 뭐 취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아마 MBC 데이트가 그게 나가나 보던데요. 무슨 특종이 극우 유튜브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결탁되어 있다는 상당한 무슨 증거를 잡았나 봐요. 미스테이트가. 그러니까 그 정도만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저도 거기 육성을 뭐 입수했다는 소리도 있고 뭐 해줬는데 네. 아 인터뷰 하셨었죠. 네, 근데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근데 이런 건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한두 명한테 한 게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나 야당이나 언론이나 기자를 안 만나고 맨 골방에서 술 처먹으면서 무속인이나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극우 유튜브 아니 거의 뭐 극우 극단주의 가짜뉴스 퍼뜨리는 보면서 전화해갖고 고맙다 이런 거 보도해달라 만약에 이랬다는 지금 추정이 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면 이게 대통령입니까 이거 이웃들이 그냥 탄핵 사유 또 다른 다 누적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국회 앞에서 1시에 빗소리에서 결의대한 것도 서울에서 했는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봐주시고요. 팬대표님 자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번 주에 또 아,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금요일 날 저희 이건 아예 이겨놓고 하는 재판이죠. 김한수 계약서 이조 건인데 네. 이재일 변호사 담당하는데 필적 감정으로 계약서 이조가 확정된 상태에서 재판하고 있기 네. 때문에 언제 이 100개를 드냐 김한수 쪽이 아니면 판사가 얼마나 빨리 선고하느냐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 재판에서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필적이 똑같은 게 나와서 김한수가 예. 그쪽 변호사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 아예 답변 안 하고 있거든요. 민사 소정이죠. 민사죠. 예. 형사는 가봐야 예. 수사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전 다 민사로 빼버리거든요. WPC 오늘 실제로 장기간 사용한 김한수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계약서를 이조했다는 의혹과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 필적이 저희들도 봤어요. 똑같아요. 이상해요. 그 직원이 쓰는 난까지 김한수가 다 써놓은 것도 많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도 가보시면 여러분 직원이 다 써놓잖아요. 우리가 아주 개인 중요한 것만 사인만 우리가 하고 근데 본인이 다 썼어요. 이거 다시 계약서를 썼다. 뭔가 본인이 WPC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분석이 충분히 나오죠. 그래서 하여튼 뭐 김한수 쪽에서 반박을 못하면은 뭐 바로 판결을 낼 것 같거든요. 판결 내면 그냥 예를 들면 선배 청구기 때문에 뭐 선배가 인정 안 될 수 있지만은 계약서 위조였다는 건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판결은. 네. 그게 저희가 그 선배 금액을 걸었죠. 네, 걸었죠.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선배가 인정 안 되는 수 있어요. 그게 뭐 인과관계가 없다. 근데 네. 뭐 그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1심 선고인가 이번이? 아니 뭐 결심이나 마찬가지로 결심, 김한수 쪽이 아무 대응을 안 하니까 민사는 서로 대응하면서 대응 안 하면 인용되는데요.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하면 뭐 인용되니까 좀 그런 상황이에요. 예. 금요일 날 이게 중요한 재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분은 또 우리 이재일 변호사가 미디어치 사건을 진보 진영의 이재일 변호사가 또 변론을 함으로써 또 진보 중도 보수 연대질이 한 단계 또 높아진 중요한 긍정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임세윤 선생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네, 뭐 후쿠시마 이거 핵 오염수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한 80% 이상이 윤석열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탄핵이니 퇴진이니 이야기하면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지금은 탄핵 얘기하면 민주당은 왜 탄핵 안 시키냐고 얘기할 만큼 이제 그런 여론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또 고무적인 것은 이제 앞으로 더 막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올 게 또 많을 거예요. 지금 뭐 가족 사건도 지금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줄줄이 이제 검사들이 조금만 반발하면 네. 주가 조작하고 공공지구 비리하고 고속도로 개입하고 그다음에 잔고 조작은요. 그동안 김건희가 구속되고 네. 고의로 기소해서 뺐던 것들이 네. 있는데 이런 것도 다시 고발하면 이제 다시 기소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이제 이거를 민사로 다 걸어버려가지고. 그냥 아예 쫄딱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약간 조언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너무 지치지 마시고 또 많이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라도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아 변 대표님 가시잖아요. 이거 산삼순백 몸에 좋은 거 이거 좀 드시고 임선생님 인사를 안 맞으 자 이걸로 드세요. 제가 따드렸으니까 예 우리 중소기업 항상 도와주는 산삼순백. 아니 우리 진보개혁 유튜브들 윤석열과 싸우는 유튜브를 도와주시는 삼삼순백 항상 고맙고요. 마이봉 체크. 그리고 백봉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천장어까지. 네. 네. 백봉 오울계 너 저희가 벌써 광고를 좀 이렇게 무상으로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광고를 했고요. 스윙스하고 네. 김용민 팀이 김용민 팀이 하고 네, 계세요? 스윙스 팀이 아마 다음 달에 할 거 네. 같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매체씩 돌면서 광고를 하려고 해요. 네. 백봉 올골계 농장을 치면 되는 거죠. 춘천 네. 백봉 올골계 농장. 네. 저희는 너무 고마워서 그냥 먹음으로서 무상으로 광고를 해드리려고요. 그 사장님 너무 고마워서 자 산삼순백 드셨고요. 마이봄 체크 방송 저희 끝나고 광고 나와도 되죠? 등디 PD님. 네. 예, 특별히 여러분 서울의 소리가 진짜 요즘에 보니까 우리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도 그렇고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에도 정말 기여를 많이 합니다. 서울의 소리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임세윤 식당TV 빨리 3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기념으로 공개 방송하려고 합니다. 예. 자 네. 그러면 안변세 수요일 코너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곳곳에서 또 방송과 투쟁과 집회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촛불 집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관련해서는 정말 기자회견이든 집회든 빨리 한번 더 잡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더 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변희 대표님 임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예, 광고 영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